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한국팔씨름 등 백성열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올림픽 영상이 조회수 50만 정도 나오면서 관심을 좀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팔씨름의 기술이나 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 그리고 연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팔씨름 영상 보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재미지게 할수 있도록 잘 풀어볼게요. 트레비스와 세미랭크 선수의 경기인데요. 왼쪽에 트레비스 선수가 탑놀이란 기술을 씁니다. 한데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죠. 자세히 보시면 왼쪽 트레비스 선수가 약간 얼리 스타트를 해서 세미랭크 선수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좀 트러블이 생긴 모양입니다. 보이보다 선수도 보이고요. 칼씨름도 좋은데, 이렇게 뭐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 피해야겠죠. 자, 다시 트레비스 선수와 데본나레 선수의 경기. 왼쪽 트레비스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자, 엄지 쪽으로 돌려서 어, 상대방을. 벗겨 넘기듯한 그런 기술 탑널이라고 합니다. 어, 탑널 마스터라고 불린 타르스선수가 빠르게 탑널 공격을 집어넣는데요. 었 아, 거의 핑 근처까지 어, 넘어가기 직전에 멈춰서서 존볼젠크 선수가 엄지를 기점으로 한 사이드 프레셔 회전 토크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존볼젠크 선수가 역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탑널은 당기고 돌리는 동작 외에도 옆으로 넘기거나 기타 다른 부분의 힘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되찾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왼쪽에 데본나레 선수가 저렇게 몸으로 누르는 프레스 기술을 맞고 있는데요, 그대로 맞게 되면은 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쪽 모브 회전을 주면서 상대방의 힘점을 벗어나는 방향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올레그 조크 오른쪽 선수 한번 보시고요, 양 선수 다 탑놀라고요. 올레그 선수가 탑놀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높이에 대한 이점을 챙기고 더 크게 돌립니다. 트루빈 선수는 여기서 각이 깨졌기 때문에. 몸을 안쪽으로 틀면서 사이드 방향에 힘을 걸려고 해보지만, 엄지가 젖혀졌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른쪽 게나디 왼쪽 톰슨 선수이고요. 톰슨 선수가 탑널로 지금 오픈시켰어요. 기술이 들어갔는데, 게나디 선수 오픈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드 프레셔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손목이 제껴진 상태에서 상대를 넘기는 기술을 데드리스트라고 하고요. 탑널에게 당했을 때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오른쪽 대본라레 선수와 마이클 토드 선수인데요. 자, 마이클 토드 선수는 이렇게 앉아서 쓰는 킹스 무브라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프레스와 연계하는 이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 데본라레 선수 프레스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높이 세워서 상대의 프레스 각을 들어오는 것을 깨는 저런 무브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손이 어깨 안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그 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데본날 선수는 그각 밖으로 계속 빼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쓰는지 데본날 선수의 팔꿈치가 빠지면서 다시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다음 경기에서 데본날 선수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본날 선수 계속 엄지를 강조하면서 팔을 높이 세웁니다. 마이클 토드 선수는 계속 당기다가. 뒤집어지니까 바로 회전을 이용해서 안고 높이에 대한 이점을 챙겨서 프레스를 연계시키려고 하고요. 그걸 막던 데번러 선수가 오히려 프레스를 집어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테 프레스는 피니시 기술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자, 이제 탑널은 그만 보고 훅 볼게요. 자, 왼쪽 졸레브 선수와 오른쪽 온갈베브 선수이고요. 온갈베브 선수의 탑널이 지금 막힌 상태에서 졸레브 선수가 엄지를 기반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럼 두 선수 다 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포르도닉 선수와 오른쪽 졸레브 선수이고요. 자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데 졸레브 선수가 지금 들어가다가 어 손이 자꾸 상대방의 손목 밑으로 내려가죠. 포르도닉 선수 한번 어택 시도해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엄지 다시 고쳐잡고, 졸레브 선수는 다시 어택을 한번 해보지만, 이미 그립이 많이 들어 떨어지고, 포지션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점점 더 힘을 못쓰게 됩니다. 자, 푸르니 선수 계속해서 조여나가고 있고, 어, 각을 올라타고 만들고 있고요. 자, 틈을 봐서 바로 어택해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알센 릴리브 오른쪽 선수 정말 빠른 탑러이고요 보시면은 엄지 기준으로 해서 몸 전체를 이용한 당기는 힘과 돌리는 힘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왼쪽의 데니스 선수는 그냥 안 펴집니다. 원체 손도 크고 손목도 두꺼워서 스트랩만 걸어나고 웬만한 힘에는 넘어가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알선 선수 지금 엄지 기점으로 해서 공격 잘하고 있어요. 네이스 선수 점점 팔이 벌어지기 때문에 앉아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지만 루징 포지션에서는 저렇게까지 앉을 수가 없어서 심판이 제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올라오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알센 선수는 특히나 이제 후커들이 막기 어려운 선수인데요. 지금 크라시미르 선수가 너무나도 잘 막아줬어요. 자 엄지 기점으로 들어가는 알센 선수의 감싸듯이. 받아주면서 본인도 엄지를 아주 잘 지키고 손목이 서로 안정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아무리 알센 선수라도 쉽게 돌릴 수가 없고요 저 상태로 있으면 탑롤러는 힘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알센 선수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서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데니스 선수가 왼쪽에 리차드 럭키스 선수이고요. 2011년 리차드 럭키스 할아버지의 60살 때 경기이고요. 자 지금 잘 보시면 리차드 럭키스 할아버지가 잘 집어 넣었어요, 공격을. 데니스 선수는 저 자세에서 정말 팔이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팔이 펴지더라도 바깥쪽에 회전을 집어 넣으면서 각을 만들고 상대방의 팔을 피면서 예, 공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레스로 연계하면서 경기를 가져가게 되죠. 자, 알센 릴리브 선수가 좀저 때는 어, 좀 사람 같아요. 존블 젠크 선수를 상대로 아주 빠른 탐널 성공시키면서 처방 가져가고요. 자 존블 젠크 선수 스트랩이 메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엄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단순하게 엄지도 중요하구나가 아니라 엄지를 항상 기준으로 힘이 들어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014년 경기, A1 경기인데, 왼쪽에 체피 선수가 데니스라이트 경기에서 많이 힘이 빠진 상태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존블전크 선수 경기 가져갑니다. 자 마스 발보자 선수는 어, 상당히 강한 선수이고 올해 해온 선수인 건 맞지만 어, 상대적으로 항상 존볼 잭크 선수하고의 정작이 좀안 좋은 것 같고요. 자 지금 존볼 잭크 선수가 저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탑널 시도하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잡혀서 다시금 포지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발보자 선수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존물장크 선수 본인 특유의 각으로 경기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데니스 선수의 경기 한번 더 보겠고요. 자 존물장크 선수 상대적으로 큰손의 데니스 선수의 경기 어떻게 가져가시나 한번 엄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자 몸의 각도 아주 중요하고요, 항상 시작점이 엄지인 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팔씨름의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